자다가 갑자기 왜 일어났어? 졸려? 너 밤샜어? 너왜 그렇게 피곤해? 왜 그렇게 구석등에 누워 있어? 가운데 안 누워 있고? 좀 있으면 떨어지겠는데? 오늘 우리부 형이랑 다이소에서 이만큼 사 왔는데 일단 이런 꽃 조화 같은 거는 촬영 후품으로 쓰려고 샀는데 얘네가 항상 대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를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맨날 보기만 하고 잘안 사는데 얘는 너무 귀여워서 사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올리브영에서는 뭐 샀냐면요, 어니언 프레첼, 어니언 프레첼, 어니언 프레첼, 어니언 프레첼, 와사비 프레첼, 허쉬 쿠키, 밀카. 원래 아로마티카 그 괄사 세트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는 매장마다 다 없고 다 품절이고 그래가지고 그건 못 사고 과자를 2만원어치 받았습니다. 야, 맛있어. 아니 이거 왜 말랑말랑 하냐, 이거 뭔데? 그게 뭐야? 그 풀떼기가? 얘가 치커리? 원래 쓴 애 아니야? 치커리? 아, 이게 치커리야? 오, 샐러드 미쳤나. 왜? 풀 깎는 소리야, 왜? 시끄러워? 어쩔 수 없어, 이제. 자다 깼어, 시끄러워서. 응? 말을 해보세요. 이제 좀 조용해. 배불러. 와, 진짜 잘 먹었네. 배불러요. 양통 해볼까? 나이프 어딨네? 짜장 냄새도 진짜 오랜만에 맡아봐. 그래요. 그래요. 와반 저희 우장님이에요. 왜 그랬어? 됐어. 나 딱 됐다. 나 또. 이렇게 할까? 야, 예쁘다, 근데? 응, 예쁘다. 오늘 얼루어 뷰티페어에서 받아온 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카페에서 정리를 좀 하고 안 쓸 것 같은 거는 친구들한테 주고 그래서 많이 안 남았어요. 이거는 비비랩 글루타치온 C라는 건데 맛이 되게 특이해요. 곡물 고소한 맛에 상큼? 아니 상큼이 아니라 좀 신맛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먹고서 솔직히 좀
약간 상한 미숫가루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집중 크림 샘플인데 제가 이런 조그만한 샘플은 잘 안 쓰는데 일리윤 거는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챙겨가서 바르려고 그대로 챙겨왔고 이거 믹순 콩 에센스 엄청 궁금했던 제품이라서 이것도 친구들 안 주고 제가 가져갔어요. 이거는 플로티카 토너 같은 건데 이것도 인스타에서 후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챙겨왔고 이거는 그냥 뷰티 그 세트에 들어있던 건데요. 닥터 브로너스 라벤더 토너래요. 닥터 브로너스 거는 그 파란색 엄청 시원한 바디워시 물비누 그것만 써봤는데 토너가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얘는 센텔리안24에서 받은 건데 이거 샴푸랑 바디워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슬비누라는 건데 약산성 비누래요. 지금 꺼내놓은 비누가 겁나 많긴 하지만 써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분품 이벤트 해가지고 받은 건데 브링백 EGF 세럼이래요. 그리고 맨솔에담 립밤. 립밤은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짱 귀여운 거 아까 베르사체 룰렛 돌리는 거 해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향수 샘플들도 받았고 이거는 나르시소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쓴다고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두 개 같이 쓰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얀 거 하나 따로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건 비누향이고 이거는 좀 스파이시하고 무거운 향이에요. 나이니시스 샘플이 아니라 본품 비비를 그 스탬프 다 찍어가지고 받았어요. 아주 광채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챙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이건데 이게 케어놀로지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수면 안대예요. 제가 항상 수면 안대를 끼고 자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